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겹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전인 것은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모든 또 유튜브로 보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 아멘. 오늘따라 어떻게 찬양이 그냥 주의 불사랑 하려면 보다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좋은 찬양, 그 찬양도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헤아릴 수 없어요. 자, 우리 주목 주시고 우리 항상 하는 우리, 우린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또 옆에 분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다. 성령의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뭐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다. 그냥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요. 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그저 감정으로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는 내 영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님한테 내가 그 성령 느낀단 말이에요. 성령 가운데 찬양하더라도 성령 가운데, 말씀 들을 때도 성령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 불경 같은 성취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야기 마사 들려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미스바의 성에 같이 성령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끝없는 기쁨과 우리에게 끝없는 소망과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자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함은 여러 가지나 성령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유익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결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도 통용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을 같은 한 성령에 가서 그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주시리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우리에 있나 헬레에 있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베필의 원리에 말씀하시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8장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 통해서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 몸 이루는 것인가 우리가 그걸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성령이라고 해서 같은 성령 아멘. 성령이 다른 애들 이렇게 지혜 맞춤을 그런 맞춤을 주시는데 자 우리 찬송가 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찬양 한번 주시겠어요. 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먹지 말고 가자. 배불리 먹고. 아멘. 아, 배불리 넘쳐 넘쳐져서. 아멘. 그렇게 하면 되게 의심을 드려. 아멘. 죽게 오면 그 하나도 자르지. 아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좋잖아요. 아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나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실려온 것에 대하여 어떻게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느냐. 목사님 말씀은 부정의 또 부정은 뭐예요? 강한 인정. 안 좋으셨네. 아, 네. 여기 나오신 분은 좋으신 분이 없는데 강한 긍정이란 뭐예요? 너 좀 알아라 이거예요. 뭘? 신령을 좀 알아라. 왜? 그것을 알아야만 어때요?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제 예수로 할렐루야. 네. 여기 보니까 몇 가지 형사가 나와요. 여러 가지. 아니 목사님이 하시는 한번 몇 가지 다 하죠. 아홉 가지 형사. 자, 아홉 가지 형사가 뭐예요? 첫째, 지혜. 지식. 지혜가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 지식. 지식을 가지고 뭘 가지고 봐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이거 알 때 그냥 지혜 지식이 뭐더라 하지 말고 연결시키라면 아 지혜 말씀인 사람 말씀의 지식이고 말씀의 지식인 사람 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믿는다면 뭐예요? 믿음인 사람 뭘 고친다? 병 고치. 치유. 아 병 고침 한 사람은? 네? 능력. 능력. 뭐가 있다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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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능력으로. 능력이 있는 자는 또 예언행사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을 한 사람은 능력. 뭘 분별한다? 영분별. 영분별. 영분별한 사람에게 또 뭘 주신다? 방언. 방언 있고 또 통역. 방언 통역. 자. 어떤 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 능력, 예언, 영불변, 방언, 통역. 박힌 분 하시면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근데 받아서 뭐? 하나의 나라를 했어요. 받아서 뭐? 하나의 나라. 무조건 진담 좋아가지고 받아서 먹어. 근데 내가 왜 받아 먹었지? 뭐예요? 이거는 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아멘.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걱정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온 이유가 내가 방언밖에서 랄랄랄랄라.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 하는 게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와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은 하나님 한 순간에 주세요. 아멘. 저도 지금 첫 방언으로 갑자기 내가 뭘 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야. 왜 말하고 싶은 나오는 거야.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왜 말하고 싶은 나오는 거야. 야 근데 그때 제가 10년 전에 말하고 싶은 거야. 정말 그 성령이 빈처 빈내 무슨 비라 그러지? 조금 죽어놓은 거라고. 가람이 같이 반짝반짝 가람이 같이 샥 엄청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뭐지? 그러면서 기도를 잠깐 한다는 것이 제 시간 예수님. 와, 방언이 이렇게 좋다. 아멘. 방언 해본 거 아니잖아요. 아멘. 근데 내가 방언 밖에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방언을 왜 받아요? 아멘. 왜 방언 주시냐? 기도하는.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우리를 만드셨어. 내 평안을 만드시고 하는데 창세기 3장에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죄가 들어왔어. 무슨 뭐 때문에? 선악 따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그 행위가 죄가 아니라
만년대를 선악과를 제안했을 그 선악과는 아무 잘못 없어요. 거기서 내, 어, 왜 내가 왜 하나님 말은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오니까 이 육신의 죽음도 온다는 가치. 그래서 너는 정녕 죽으리라. 그때 아담과 하와 바로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이제 하나하나 어디에 우리 궁극적인 우리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는데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그럼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과정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실 때 그냥 자 교회 가서 하나 그래서 교회 여기 오신 거예요? 아니 어떤 분 여기 갔다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갔다가 하고도 오라 하고 여기 왔잖아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 네. 믿음의 과정이 이 세례를 살펴볼 때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올바로 가야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확신 무엇으로 보여주시느냐? 바로 이 아홉 가지 은사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다 받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저는 뭐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목적에 따라 이 주인에 따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 뭐지 저 사람은 신의 연설을 주셨는데 나는 왜 신의 연설 못 받아서 돈도 못 버나요. 이런 무슨 병고증에 지금 돈 받는 거예요. 돈 벌어. 어 그치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구하여 받지 못하면 정력에 정력으로 쓸까? 아멘.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때와 그 목적에 따라 사람마다 주신 것이지 내가 원한다 되는 거 아니에요. 두 살짜리 여자애가 엄마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으니까 어, 너무 좋아. 엄마 그 큰 칼 줘봐. 내가 한번 잘라볼게. 그럼 어떤 엄마가 야 그래 나 그렇지 않아 힘들었는데 네가 썰어봐 하면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건 엄마도 안 있어. 그 뭐라 그래? 야 이거 늦었지 못해. 위험해. 그러니까 너는 그 장난감 칼이라도 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해도 왜 안 주실까? 내가 싫었어? 정력했어. 아니 아직 때가 안 왔어. 아, 네. 아니면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과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은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믿음도 주고 용어치도 능력도 근데 우리 정강 목사님 다 받았습니다. 아,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지혜가 있어. 그건 어떤이 말씀의 지혜뿐만 세상의 지식도 있잖아요. 아멘. 난 우리 목사님이 경제에 대해서 경제 주고 말씀하세요. 정치에 대한 정치 또 무슨 분 아주 놀랐어요 정말. 언제 그런 거 다 처음 있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멘. 거절했는데 무슨 감사요? 소리나 상하지. 아니 어느 하나님 내가 보는데 거절해, 여러분. 거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 없어. 때가 아닌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렇다고 여러분 매일 하나님 때 주신다고 때 따라 주신다니까 나 그냥 놀고 먹고 그냥 누워있지. 감나무 밑에서 감자를 다 버리고 있어. 새똥만 떨어졌어요. 뒤도 안 꺼지고 너무 있어봐요. 마귀 와서 서서 그렇지. 아유 힘들지 누워있어. 누워있어. 아유 교회 가겠지. 그냥 있어. 아, 네. 그럴 때서는 어떻게 하라? 신이 수락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아, 찾으라! 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네. 그러면 네. 열릴 것이다. 아, 네. 구하는 게가 찾고 찾는 게가 찾을 것이요. 우리는 인자에게 열릴 것이다. 아, 네. 그럴 때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럴 때는
다 하나님 은혜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이 찬양은 아,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거는 그렇게 왔던 거예요.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수단. 왜 이런 걸 주셨을까? 왜 방언도 주시고 왜 주셨을까? 방언은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4장 말씀에 14장 2절 말씀 1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14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방언을 말한다면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그게 낫다? 하나님께 하느니 이는 알아듣는 자고 의역으로 믿는 바람이라. 방언을 말할 때 풍요한 사람도 있지만 풍요도 제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때는 하나님은 사랑스러운데 너는 죄인이다. 근데 우리가 아 뭐다 그러지?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 하느니 내 영에 있으니 말할 수 없는 편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내가 회개할 때에 아 알아서 뭐 알았죠.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아 알았어. 하나님께 한다. 아. 자 보세요. 그러면 왜 그러냐. 자 사절 말씀 시작. 방언을 말하면 자기의 떡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내 떡을 세우나니 방언이 왜 나의 떡이다. 어머니는 믿음으로 확신하게 주셨습니다. 아 내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 할 만한데 잘하셨다. 아버지한테 그냥 라라라라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상하다. 나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라라라라라라라 이건 뭐냐 하나님 하신다. 아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방언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표를 부르는 것이 아니구나. 분명한 것은 나도 못 알아들어. 네?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가 방언하면서 풍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 안 주시죠. 여러분 방언하면서 무슨 방언하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저는 또 이제 은사를 받았어. 조심하세요. 내가 보통 보면 내가 방언하는 거 보다가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 근데 누구의 덕을 세운다? 내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확신을 주신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나에게 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예언은 뭐라고 했냐면 자 예언은 뭐에 덕을 세운다? 그의 덕에. 여러분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언이 교회로 덕이 되고 성도들로 덕이 되게 하는 것이지 너 나가다 저쪽으로 죽을 거야. 그게 무슨 예언이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지 교회 안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아홉 가지 현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는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이 돼야 돼요. 교회의 분란을 세우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은사 갈 때 하는데 교회 무슨 곤란 생기거나 무슨 잡음 생기면 안 돼요. 하늘이 영광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아홉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아홉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왜 아홉 가지 은사를 주셨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이 이거예요. 이 아홉 가지 은사를 이름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혜가 이걸 깨달아요. 우린 뭐다? 지혜의 각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때와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손의 역할을 하게 되면 손의 역할을 주시는 거고 내가 발의 역할을 하게 되면 발의 역할을 주시는 거고 내가 가슴의 역할을 하게 되면 가슴의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봉사할 때 가슴이 뜨거워야지 차가우면 어떻게 해요? 교인원들 봤어요? 되게 안 쓰세요? 아니 자기 자식들도 우리 안 쓰시라고
봉사하네. 그럼 그게 봉사돼요? 아유, 오셨어요. 어디, 어디서 오셨어요? 아주 좀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조금만 그래. 좀 옆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은사와 그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사를 어떻게 해요? 깨닫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덕이 돼야 된다. 그의 덕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가족의 덕이 된다. 비행기가 뭐 몇 백만 그 저기 그 부품이 있어요. 근데 거기 전번에 비행기가 크게 추락한 이유가 거기에 보니까 나사 하나가 그 엔진의 나사 하나가 느슨해요. 그래서 비행기가 나사 하나 아무것도 안 갔죠. 그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성도 우리가 하나하나가 돼야지. 아, 네. 그리스도 몸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 잡음이 나고 불평나고 서로 싸우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1절에 너는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한 것이 내게 돌아왔는데 너는 어떻게 네 눈엔 대들보 못 봐. 남이 있는 거 뭐냐. 대들보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집 지을 때 위에 창가할 때 대들보 큰 나무 아니면 뭐 기둥 쪽은 큰 나무 큰 게 내 눈에 있는 거 못 본대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지체라는 것을 내가 손가락 지체, 발가락, 뭐 머리카락 하나님께 주신 지체를 내가 깨달을 때에 그때 비로소 어떻게요? 내가 맹목이 되는 건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이라는 건 위에다로 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와서 어떻게 해서 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겪는 줄 그만. 저 집사 때문에 모든 분들 아 사랑해요. 그만. 자 옆에 분들 진짜 웃는 거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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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요? 네. 그 사랑은 세상의 에로스나 필러 사랑이 아니에요. 아갑해적 사랑. 너무 예쁘지 아갑해. 아, 네. 전문적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이 모든 은사에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본론 수단이라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됐으면 어떡해요? 폐와 파폐하지만 뭐만 남는다? 사랑. 그 사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합니다 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몸을 이루었으니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네. 그 말이에요. 네. 알겠어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한테 항상 희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내가 이 은사를 받았다고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언 은사 받았어. 나는 무슨 뭐 변보치는 은사 받았어.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 싹 가져요. 아멘. 요만한 가져요. 아멘. 이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12장 12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자 한번 이렇게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을 같이 그리스도도 복도가 그리스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굴 쫓아갔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갈 때 우리가 누구의 모습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뭘로? 한 성령,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 한 몸이 무엇으로? 여러 가지 성령? 성령은 한 성령. 그리고 또 다 한 성령을 어떻게 아시가셨느냐? 아, 네. 성령은 한 성령이지 이런 성령과 저런 성령이 아니야. 근데 보세요. 아홉 가지 은사를 이야기할 때 성령은 누구에게 이렇게 또 같은 성령으로 또 이렇게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참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참 오묘해요.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자,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4절 5절 12장 4절 5절 6절 시작. 은사는 여러가지나 뭐는 같다?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가지나 주는 같다. 이제 6절이 중요해. 6절 시작. 또 사역은 여러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분은 누구시다?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으로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삼일체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세대는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지혜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내게 성령이,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건 뭐, 누가 있다?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면 이 아홉 가지 인사가 자신하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왜? 성령께서 깨닫게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깨달은 대로, 깨달았는데, 맨날 목사님 눈이 받았습니다. 근데, 왜 깨달은 말씀 별로 안 써? 네. 말씀을 깨달았으면, 말씀을 사라는 거예요.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건 뭐, 내가 지수 깨달은 대로, 그것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야고보서 보면 행한 놈은 믿음이 뭐다? 죽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아홉 가지 현상은 보세요. 참 얼마나 이 말씀이 오냐지. 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7대 보험에 연합되는 이것이 있으므로 아! 탄생의 연합, 고난의 연합.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7대 복음의 연합이 뭐예요? 첫째, 탄생. 두 번째,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그 다음에 왕국, 하나님의 왕국. 제예루살렘.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만 있으면 안 돼. 그럼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아멘, 아멘. 오, 나는 병 고침이 있어. 어, 저 사람 뭐 어디 아픈데.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서, 뭐래요? 네. 자, 헌금 많이 가주신다. 옛날 박태진처럼 말해요. 생수나 파는 거 다니고, 자기 죽고, 산만에 구하란다는 거 다 싸워버렸어.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음하지만은 이것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보험의 칠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 이걸 통해서 아! 아, 탄생의 연합. 그렇지. 그리고 아, 이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주님의 그 십자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근데 죽어서 끝난 게 나는 부활했구나. 부활하고 난 데 어떻게 해요? 승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또 제일 마지막. 와, 마지막에는 어디로 인하신가? 저 세여루살렘.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스도 보세요. 탄생의 연합, 고난. 근데 이것이 무슨 축복으로 일어났냐? 7대 명절이죠. 아, 네. 자, 기억해요? 자, 처음에 유월절은 잘 알고 있지. 유월절. 그 다음에 유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장막절. 이 보세요. 아홉 가지 은사가 7대 보험과 만나니까 보험의 능력이 생기는데 그 보험의 능력으로 내게 7대 명절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 연결이 돼요. 장세 주의 기레기 인수의 신념기여
사사기 3회사 열왕기 3하역대사 마태마가 우리는 알지 요즘 몰라 요즘 주작했으면 그냥 이거 주작해서 배우면 돼 근데 그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하나의 몸이 그 몸이 뭐예요? 우리가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다 해놓으셨고 그 새 예루살렘 가는 과정에 그리스도의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갔는데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의 연단과 확신이 있어야 돼 그것이 뭐예요? 아홉 가지 은사가 안 돼요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아!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 시작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현장과 선을 이루느냐 보세요 모든 것이 현장 선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한 이 모든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서 이 선은 뭐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추구하신 구원 하나님이 만드신 저 체험상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여기서 협력한다는 것은 뭐냐면 각 지체들이 협력해서 각 지체. 우리가 다 협력해서 교회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얼마나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아, 문제예요. 문제. 우리 구주에서 의지하면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어요? 구주에서 의지하면 네,
복음의 복음 복음의 축제 연합. 그다음 뭐예요? 축제 명절. 축제 명절. 이게 그리스도 몸이라는데 이게. 그리스도 몸. 근데 이 그리스도 몸이 무엇이냐? 배필의 축복이 배필의 축복. 이게 배필의 축복이에요. 배필의 원리가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배필의 축복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 숨을 어떻게 해? 싫어요? 좋아요. 수신 나가서 나가려. 우리는 좋아. 방세들도 우리는 좋아. 예수님 손.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님 만난 거에 배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와. 아멘. 예수님 만나니 육신의 배필도 전망나. 아멘. 아멘이죠. 어떤가. 사역의. 사역의. 배필. 사역의 축복. 우리 목사님 만났죠. 아멘. 물질의 배필. 사건의 배필. 아, 아멘. 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나는 현실생들 힘들어도 아멘. 우리는 무엇일까? 새 예루살렘. 아멘. 왜?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 소망이 없으면 내가 갈 길 나는 갈 길 모르니 맨날 모른대. 맨날 빠져. 근데 나 뭐예요?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누가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맨날 나는 갈 길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주여 이랬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 아멘.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아멘. 보세요. 이렇게 아홉 가지 은사에 7대 복음의 연합에 7대 명절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대표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얼마나 이게 축복이 정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세일살레. 근데 우리 너무 교만해.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여 주여 그 교만 깨끗이게 살아가시냐. 빌보서 2장 5절 말씀. 빌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자 우리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몸 이런 근본이에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누구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면 어떡해요? 내가 예수님과 지내야 지내요. 아멘. 이게 예수님 하나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쫓아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간다. 그럴 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를 축복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더니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아버지 뜻대로 원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입으로 주를 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16절 말씀. 2장 16절 말씀.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받으며 나의 바람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신을 하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모든 연단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더니 뭐라겠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할렐루야. 내가 정말 나로 자랑할 것이다. 왜? 나는 그리스도 몸인데. 아멘. 그게 자랑이 된다는 게 자랑이 된다. 그럼 자랑할 게 없나 보지. 다시 한번.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 기뻐. 얼마나 기뻐. 난 너무 그냥 막 뛰어나올 것 같은데. 기뻐뛰면 죽을 수 있겠네. 아,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 영원 성길이 그렇지.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나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렇지 못해. 그래도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그를 내면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난 잘한 게 많다. 나는 뭐 열심히 하는 머리 하고 쫙 이야기해. 나는 8만에 한 대를 받고. 근데 7절까지 11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7절부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시작. 무엇이 내게 편한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는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가장 이야. 그렇게 궁금한 했던 사람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고상이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자, 같이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 예수님으로 여기는 보세요. 내 걸 버린 보세요. 내려놓으면 안 돼. 아니야. 내려놓으면 언제든지 다시 잡고 있어. 내려놓으면 안 돼. 버려. 버리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누굴 얻는다? 너는 정말 어떻게 하자? 버리래요. 버린다 어디다 버리자? 버리지 않대. 안 보이는 눈한테 그냥 버려. 버리다가 너 어떤데 찾아. 어디 있더라. 내가 저기가 놔뒀는데. 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을 때는 내 것을 버려야 돼. 그래서 누가 봐요. 그래서 구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받는 그한 그리스도 안에 받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는 한 것이 아니다. 내가 교회 잘 나오고 내가 뭐 그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명한 것이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얻어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것을 로마서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내 걸 찾아? 버려. 아멘.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무릎을 대고 그래서 어떻게 처음 무력 의지 없었어. 두 손 두 발 두고 그런 거 찬양 부르죠. 지연을 다 버리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정하신 거죠. 나 예수 의지하는 거. 나 예수 의지하는 거. 왜 그 모든 내려올 때 우리의 축복이 안 했어? 왜 그렇게 됐냐? 이것만 말씀 못 듣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된 내가 가진 능력법에서 난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모든 안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받아 어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이라 내가 이미 받았다 한 거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한 거 아니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장부가 된 것을 자부로 쫓아갔느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부를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즉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십자가에 맞춘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분에 상대하여 쫓아가노라 나 예수를 의지하고 그 권능을 내가 내가 하나님에서 부르신 그 성경에서 쫓아가노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해야 되고 우리가 찬양 전부 여우저도 감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감사함으로 부르는 것이 나를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버려야 되느냐? 별들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보신 분에 상대하여 쫓아가. 우리 부찬양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저기 태산로마 항복이다. 그거 400 몇 장인데 태산로마 항복이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홉 가지 은사를 받고 진대 복음의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시대 명절의 축복이 할렐루야. 나의 배필의 축복과 새해로 장애하는 고마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홉 가지 은사 가운데 7대 복음의 연합이 되며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아 100배의 축복 가운데 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새 예루살렘으로 갔던 주여 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며 항상 주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그리스도 산 되게 해요 주시옵소서. 우리 또 정강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부탁드리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여 우리 정강 목사님 모든 기도와 간구와 모든 말씀을 들어드리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보금통에 예수한 그 보금통에 꼭 이루어 주시네. 하나님의 가운데 축복으로 다하여 주시고 우리 서명 사모님 늘 하나님께 찬양과 모든을 드릴 때 기뻐 받았던 것 봐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늘 강건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옥중에 있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알려 분이여 먼저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며 찬양으로 주여 다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지금 관광 집회를 또 합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계속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늘의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님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통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들에게 붙잡아 주셔서 이 약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걸 다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주여